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 보셨어요? 어떤 식으로? 약간 연인 목적으로요? 그쵸. 저는 진짜 안 만나봤어요. 저는 주변 친구들이 좀 만나라고 할 정도고.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연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네, 너무 잠깐 만났어가지고. 아 진짜요? 네. 저는 2년 정도 됐거든요. 얼마나 만나셨어요? 1년 가까이. 1년? 네. 그 정도는 돼야 연애를 했다고 할 수 있구나. 저는 한 번 하면 되게 좀 길게 하고, 그래서 한 번 할 때 좀 되게 신중하게. 아. 좀 제 짧게 짧게 할 거면 제 감정 이런, 제 감정이나 제 시간 이런 걸 낭비하는 게 싫어가지고, 신중하게. 근데 또 올해 연애하려고 또 여기 나오셨으니까, 여기서 찾아봅시다. 그쵸. 여기 나오기 위해서 없었던 걸 수도 있어. 음료 나왔다 해가지고. 아, 네. 저가 들고 올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저 거예요. 네. 딸기를 좋아해가지고. 형 과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? 저 싫어하는 게 없어서. 싫어하는 게 없어요? 그래도 굳이 뽑자면. 과일? 어, 감사해요. 과일? 없으면 안 물어볼게요. 아니요, 있을 거예요. 형은 평소에 선호하는 연애 스타일 있으세요? 나는 애인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. 일할 때 빼고는 좀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는 사람. 집착? 아, 그 집착은 아니고. 아, 집착 오히려 없는 것보단 집착이 나는데. 근데 일할 때는 뭐 연락 하나도 안 돼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. 일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해서. 근데 나머지 시간에는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. 아, 좀 나를 되게 많이 챙겨주는 사람. 그럼 저도 그만큼 챙겨주지 않을까요? 아, 약간 좀 기브앤테이크구나. 무슨 느낌이죠? 그러면은 정현님은 선호하는 연애 스타일은? 개인의 시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? 개인의 시간을? 되게 어떻게 보면 프리형이죠. 전 되게 프리형이어가지고 연락 없어도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약간 이 마인드. 전 왜 그렇게 안 될까요? 사람 만나면 보통 뭐하고 놀아요? 보통 좋아하는 건 그냥 카페 다니는 거. 카페 가서 그냥 쉬는 거랑. 태어나서 한 번도 예쁜 카페를 찾아본 적이 없어. 어떻게 그러지? 저는 약간 그 사람이랑 같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다에 중점을 두는 편이어가지고. 형은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구나. 그래도 뭐라도 기억 남을 만한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. 얘기를 할 때 우선적으로 제가 보는 게 약간 티키타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티키타카가 안 되다 보니까 혼자서 얘기하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지? 관심이 없나? 나한테. 사실 그분하고 저하고 정말 다 반대여가지고 되게 신기하다. 되게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그 부분이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.